내일장 미리 보기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다을투자증권 영업부의 이성욱 차장과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역시 2차 전지가 문제였습니다. 결국에는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점점 우하향하는 느낌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 미국의 빅테크 기업도 발표도 하고, 내일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현대차, 네. SK하이닉스 뭐 실적이 좀 발표되는 그쵸? 시점이기 때문에 뭐 종목별 장세라고 표현하기에도 참 그 힘든 그런 구간이긴 하지만, 오늘 말씀하셨듯이 이 2차 전지 쪽에서의 그 악재가 나와주면서 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별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코스피 시가총액 2위 LG에너지 솔루션이거든요. 8.7% 떨어지고 있고,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이제 시가총액 6위, 6% 지금 떨어지고, 그리고 LG화학 같은 경우도 6.91% 떨어졌는데, 2차 전지에 의한 이 지금 투자 심리가 지금 현재 좀 좋진 않기 때문에 집중적인 어떤 그 종목별 장세라고 하지만 종목별로 매도가 또 집중됐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종목의 낙폭이 크니까 종목들 사는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다른 업종과 종목들도 약간 조정을 받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면서 매수하는 관점도 나쁘진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 뭐 국채 수익률 그리고 좀 아쉽지만은 중국 쪽에서도 이 국채 발행이나 호재가 있으면서 아시아 증시는 다 올랐는데 저희 증시만 지금 안 왔던 상황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오히려 이런 부분을 기회로 활용해도 좀 나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보면은 이제 실적 발표가 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시작하고 있는데 뭐 우선 현대차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나왔으면은 나머지 자동차 부품주, 반도체 소부장주들 같은 경우에도 온기가 돌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네. 그런 종목들을 선별하는 그런 그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약간 수급적인 이슈가 내부적으로도 많이 우리나라 시장 전체적으로 뭐 반대매매나 또 이제 종목별로 신용 이슈나 좀 있던 상황에서 좀 완화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주식 비중을 저는 여기서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근데 중요한 건 종목을 슬림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자기 포트에 그래도 이 종목들을 대형주 위주로 그리고 이 10개 정도 이하 정도로 해서 편입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의 분위기가 또 약간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주식 비중 자체를 아예 줄이는 것보다는 일단은 좀 포트를 조정하면서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포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그러면은 내일 시장에서는 저희가 어떤 섹터나 업종을 좀 공략해 보면 좋을까요? 저도 이제 뭐 빅테크 기업들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하지만, 이런 좀 펀더멘탈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분석이 좀 안 되는 그런 네네. 부분이기 때문에 좀 약간 경기의 방어주 그리고 이 뭐 고배당주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 이제 의료기기 쪽 섹터를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피부 의료기기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약 바이오 또 밑에서 의료기기가 있고 또 의료기기 안에서 AI 의료기기가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섹터가 좀 많이 구분이 돼 있거든요. 네. 또 그 안에서 이제 피부 의료기기 쪽이 뭐 실적이나 어떤 이 해외 쪽 판매 부분이 이 손상이 되지 않는 게 눈으로 많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 의한 조정을 오히려 저는 매수기로 삼아도 나쁘지 않은 업종이 바로 이제 피부, 이제 에스테틱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우선 지금 현재 그 전에 올해 상반기도 그렇고 작년, 재작년에 이 피부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실적에 비해서 많이 올랐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오히려 지금 실적이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물론 고평가 영역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실적의 우상향을 봤을 때는 이 고평가 영역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제 몇 년 후에 어떤 실적을 계속 끌어올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게 바로 이제 에스테틱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해외 쪽에서의 이 뭐 평가나 뭐 이런 부분은 들어오셔서 아시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에스테틱 기업들이 각
그 기업들마다 국가 그리고 고객에 대한 부분에서 세분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직접적인 판매가 아니라 해외 유통 기업들 그리고 해외 쪽에서의 그런 그 어떤 플랫폼 쪽을 이용하면서 판매 부분이 좀 원활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파트너십을 위한 그 판매 부분이 원활하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수출이나 해외 쪽에 대한 수주는 계속 꾸준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이 에스테틱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의료 AI나 여러 가지 좀 그 시장의 차익에 대한 그 차익 매물에 대해서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테마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에스테틱 기업들의 조정을 받았을 때 한번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역시 우리나라 내수 쪽도 괜찮지만 해외 쪽에서의 이 에스테틱 그 의료기기 쪽에서의 이 성장성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네. 이 해외 쪽을 겨냥한 어떤 매수 관점으로 들어가도 좀 나쁘진 않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 다시 한번 좀 보자. 최근에 어쨌든 주가 많이 올라왔다가 고평가 논란이 나오면서 지금 조정을 조금 받고 있는데 실적은 어쨌든 뒷받침 되어주고 있으니까 고평가로 주가가 출발했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그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일 시초가에 장 시작할 때는 어떤 종목을 좀 살펴볼까요? 우선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내일 나오는 현대차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테슬라, 뭐 GM 쪽에서의 이 완전 좀 얘기 때문에 자동차,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조정을 오늘 크게 받고 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가 오늘 조정을 오히려 좀 시장 대비해서 강했던 모습 봤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은 최소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3조 5천억 이상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 쪽이죠. 미국 쪽에서도 원래 올해 이 1, 2분기 때 어닝 소프를 계속 기록했을 때 이 어떤 그 시장에서도 자동차 업종에 안 좋았던 부분이 환율이 떨어지면서 이 실적 감소할 거라는 예상했었지만은 그 반대로 됐거든요. 그쵸. 환율이 올라가면서 이번에 3분기 때 실적 좋을 것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원래 좀 주가에 선반영되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 반영이 잘 안 되는 시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쪽에서 도매 판매도 지금 매 그 월간으로 본다고 해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시작뿐만 아니라 4분기 때도 그런 부분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가 아니라 뭐 제네시스, SUV, 일반적인 내연기관 쪽에서의 판매 부분이 전기차 부분 쪽에서의 부진에 대한 부분을 만회하면서 좀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리스크 부분도 지금 많이 감소되어 있는 상태다. 이 부분도 저는 장점이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는 가운데서 이 배당 수익률 같은 경우도 5% 이상 추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배당주로서도 좀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력 전략까지 볼까요? 목표 주가 21만 원, 손절가 17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실적 발표하는 현대차 저희가 한번 미리 뭐 공부하는 셈 치고 내일 또 시초가에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어느 정도까지 보여줄 수 있을지 내일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성홍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전략과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차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